지천시 심각한 물난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임각한 가운데 박달가요제, 한방박람회 등 축제 개최로 풍악을 올릴지가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 여파와 집중호우 물난리 속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축제와 노래자랑으로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중앙정부나 도청에서 볼 때도 저 사람네들은 축제와 노래자랑까지 하면서 먹고 살만한가라는 이미지까지 줄 수 있습니다. 제천시는 박달가요제를 다음 달에 무관중 온라인으로 개최 세트장을 크게 짓고 억대의 예산을 그대로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방박람회 또한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코로나 여파로 각종 축제를 전격 취소하는 타 지자체와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. 한편 제천시는 쓰레기 처리장 산사태 붕괴와 외곽지역 마을 초토화로 천억대 이상의 피해 집계가 예상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긴급재난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